살짝 두려웠습니다. 노출이 있을까 봐. 제가 얼만큼 노출을 싫어하냐면요. 몇 년 전 섹시 화보가 유행일 때 억제의 누드가 들어왔었어요. 억제. 예. 억 단위의 누드가 들어왔었는데 괌에서 괌? 괌이요. 괌에서 미역이랑 다시마를 이렇게 걸치고 아, 그럼 미역과 다시마 두루째 손하지 마, 손. 아, 죄송합니다. 부서뜨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두른 채, 행님아 가발을 쓰자며. 그래서 술자리에 욕을 하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 실리콘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절대 노출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아, 벌써. 그려진다, 그려진다. 아, 죄송합니다. 넘치게 슬라이딩을 했는데 그 순간 뭐야? 거대한 배가 노출이 됐어요. 뭐냐면 아, 네네. 이제 나주배 평택배 홍보대사 제이가 들어왔어요. 내가 너무 참했나 봐요. 시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느 제가 회사에서 제가 회사에서 네. 김신영 씨 배 모양을 빵을 만들고 싶었어요. 오 마이 그런 얘기도 들어왔었어요. 정말로. 예. 김신영 씨 노출을 하기 싫다는 거 이의를 좀 제기하는데 예, 예. 맨날 벗고 자시잖아요. 실오라기 하나 없이. 그래요? 그건 죄송하지만 저만의 프라이버시인데요. 상대에 맡길게요. 이제 공감의 신을 뽑아야 됩니다. 네, 세 명의 패밀리 중에서 이제 공감의 신을 뽑아야 되는데요. 자, 1번, 2번, 3번 누르세요! 삭제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의 신은요? 삭제해드립니다. 네! 정말 삭제되는 거 맞아? 더 부각시키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맞아요. 세 분의 삭제를 요청한 영상은요, 저희 네. 풀하우스에서만은 절대 틀지 예? 않고 아, 풀하우스에서만? 네. 앞으로 우리 기업 속에서도 깨끗이 지우는 걸로 해요. 삭제되기 전에 검색어 1위 한번 찍겠네요. 네, 자주 듣고 풀하우스는요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